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굉장히 A라는 사람의 내담자가 있는데, B라는 사람이 너무 공개적인 장소에서 A라는 사람을 너무 이렇게 힘들게 공격하는 말을 했던 사건이 있었어요.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이 B라는 사람이 왜 자기를 힘들게 했을까에 대한 어떤 그 심리나 그 힘들게 하는 원인이 궁금해서 물어본 경우인데요. 우선 이제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을 공격했는데, B라는 사람이 나이가 한 10살이 더 많은 사람이었고, A는 어린 사람이었어요. 근데 A라는 사람이 약간 경제적으로 더 뭔가 개인 사업을 해서 조금 더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상태였고, B는 회사에서 직위는 높았지만, 아무래도 가정이 있고,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에서 좀 자유롭지 않았어요. 그래서 B보다 A가 조금 더, 지금은 아니지만, 차후에 조금 더 단계가 높은 경지까지 학습을 하려는 걸 알고, 약간 좀, B가 뭔가 마음을 품었었던 것 같아요. 보면, 이렇게 뭔가 돈이 있어서, 어리지만, 돈이 이렇게 있어서 뭔가 조금 더 미래를 이렇게 내다보는 상황에 그 나이 많은 그 분이 마음이 좀 상했던 그 정황이 나와요.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이분은 뭔가 대학원까지 나오신 상태인데 자기보다 더 어린 사람이 왠지 박사까지 갈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분이 굉장히 마음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솔직히 이게 이제 이 어린 A분이 이렇게 갈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이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, 우선 자기는 이제 이 돈이 부족해서 뭔가 박사까지 가지 않는 그 상황을 조금 보일 수 있죠. 그리고 이 뒤에 컵이 두 개가 있고 앞에 세 개가 엎질러져 있잖아요. 이분은 아직 대학원 이제 시작 단계고 이분은 대학원을 마치신 상태예요. 나이도 10살이 더 많고.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대학원 학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우선 박사까지 갈 수도 있다는 그 생각. 근데 그게 약간 돈적인 부분에서 자기가 박사학위를 가지 않는다는 걸 약간 유추해 볼수 있겠죠. 저도 카드를 보고 이걸 알수 있었어요. 그래서 굉장히 날카롭게 이 어린 그 A를 공격했었어요. 그 사람들 많은 데서. 사실 이 남자분이 갑신일 줄 알아서 그 아래 이제 신금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현침살이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말을 칼처럼 하더라고요. 그 상황에서 그 칼처럼 했었던 그 상황이었고, 그게 너무 이제 한번 정도 얘기하면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두세 차례 반복돼서 교수님이 이 어린 A 양이 영문도 모른 채 피해를 받고 있으니까 도움을 주셨어요. 그래서 이게 교수님 존재가 나와요. 근데 사실 이게 정의 카드에 이제 이걸 여자분으로 볼수 있잖아요. 근데 이제 교수님은 남자였어요. 근데 교수님께서 워낙 평소에 또 A도 남자가 아니라 여자예요. 그러니까 이렇게 카드가 남녀 성이 바뀌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꼭 이제 남자냐 여자냐 이걸 좀 벗어나서 보셔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이 교수님께서 이 남자 교수님이셨는데 남자 교수님께서 이 A 양을 굉장히 예뻐하셨거든요. 그래서 조금 너무 심하게 그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 B 군이 막 A 양에게 막 하는 걸 보고 이분이 꽤 공정하게 얘기하셨어요. 아니, 애한테 도대체 왜 그러냐고. 그래서 이 상처받은 어떤 모습이 나오죠. 근데 이 상처를
A양이 받았을까요? 또 이제 B군이 받았을까요? 로볼수 있는데, 저는 이제 이 카드 자체를 그 A양이 이제 이 B 아저씨가 A양한테 왜 그랬을까요라는 어떤 속마음이거든요. 그래서 결국에 저는 이게 이제 B 아저씨가 상처를 받았다는 거를 이 카드로 인해서 알게 되었어요. 그러니까 교수님이 그한말 자, 교수님이 편들어 줄지 몰랐는데 교수님이 또 굉장히 좀 공정하게 말씀하셨거든요. 누가 봐도 과하게 이렇게 이 A 양을 공격하는 모습에 공정하게 말씀하셔서, 근데 이제 이분 자체는 좀 상처를 받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상황 속에서 이게 그때 당시에는 몰랐었는데 이제 A 양이 상처가 지금까지도 몇 달이 지난 후에도 계속돼서 이렇게 이 속마음 카드를 보게 됐거든요. 그래서 또 이렇게 상처받은 이 아저씨의 모습을 보고 좀 마음이 많이 좀 추스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. 네. 우선 이렇게 6장 정도로 속마음을 그때 당시의 상황을 기점으로 해서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실전 타로를 한번 작업을 해보았어요.